안녕하세요.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휴일이고요. 차량이 많이 조용했어요. 한가쪄서 농장 다녀오는데도 엄청 빨리 갔다 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한 2시간은 더 빨리 갔다 온것 같아요. 오늘은 조그만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이것도 이제 좀 올라서 저기한테 그냥 다 1,000원씩 팝니다. 리틀잼도 한 포트에 1,000원씩, 원종 프리티도 1,000원씩, 아메치스도 1,000원씩 팝니다. 너무 작고 귀엽고 예쁘죠? 조그만 분에다가 하나씩 심으셔도 되고, 여러 개 합쳐가지고 합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리틀잼, 원종 프리티, 아메치스 1,000원씩입니다. 브라질리언이요. 밖에다 놓고 키웠더니요, 이렇게 가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안에서 키우면, 하우스 안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면 꽃이 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지금 추워서 꽃이 안 피는데, 어쨌든 지금 아니더라도 이렇게 풍성해졌으니까, 이제 심어놓고 키우다 보면은 내년에 꽃을 볼수 있겠죠? 꽃이 엄청 예쁜 꽃핑크색이에요. 브라질리언. 5,000원입니다. 얘네는 왔는데요. 화상을 입었나 봐요. 염자 금인데. 누브라 쌍두 8,000원입니다. 누브라 쌍두 8,000원. 노숙하면서 이뻐지는 애들도 있지만 미워지는 애들도 있어요. 홍매화 살짝 웃자라긴 했는데 굳히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홍매화 군생 12,000원입니다. 홍매화 군생 12,000원씩입니다. 오늘 비가 왔다 갔다 하네요. 하늘은 많이 맑았는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아차고. 꽁의비름도 어저께 나나분에다 이렇게 심어버렸어요. 꽁의비름도 꽃대가 다 물려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남아서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여기다 꽃대고 나나불에다가 심었더니 예쁘네요. 샤프란도 아직도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꽃 피는 염자도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꽃 피는 염자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는 밖에 놔뒀더니 이파리가 막 갈색으로 막 변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블루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취산금입니다. 취산금 3만원입니다. 사이즈 엄청 크죠? 누가 발로 찼나 봐요. 흙이 한쪽으로 몰렸네. 취산금 3만원입니다. 이거 20cm분 같아요. 사이즈 엄청 크죠? 오늘 해온 아이들이고요. 얘네는 올리비아 군생. 지름이 17c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큽니다. 얼굴도 많고요. 엄청 사이즈도 큽니다. 이렇게. 올리비아 군생 16,000원이고요. 여름에 받았던 매직잼 골드는 잼이가 안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12,000원인데요. 매직잼 골드. 너무 예뻐요. 색감이. 아이고, 꽃핀도 잘 따라오셨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매직잼 골드. 12,000원입니다. 페리도트도 너무 예쁘죠? 페리도트. 8,000원씩입니다. 페리도트. 8,000원씩. 수영도 예쁘고요. 페리도트 8,000원씩입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캐비어가 알사탕하고도 비슷한데 또 틀리다는 말도 있고 같은 아이라는 말도 있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캐비언 하나에 3만원씩이고요. 또 분갈아서 물 주면 오동통해지고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예쁠 것 같아요. 캐비어 3만원씩입니다. 카시오 적금도 14cm분에
엄청 사이즈 좋은 아이. 가시오 적금. 이거 얼마였죠? 응? 2만원이네. 어저께 잘못 올렸네. 가시오 적금 2만원이고요. 요 작은 거는 8천원이에요. 작은 건 크기 대비 얘도 괜찮아요. 8천원. 색감도 예쁘고요. 홍등 반짝반짝 빨간 꽃 같은 아이. 홍등 5천원입니다. 러블리로즈 2개 5천원. 5개 만원. 2개 5천원, 5개 만원. 러블리로즈 얼굴도 엄청 튼실하고요. 그래도 목대도 제법 괜찮습니다. 아주 애기는 아니에요. 아주 튼튼하고 좋은 아이들입니다. 2개 5천원, 5개 만원입니다. 러블리로즈 합식해서 키우면 정말 예쁘죠. 많이 주문해주세요. 노바피쉬.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드는 것 같죠? 날씨가 기온차가 나다 보니까는 이제 추워지면 이파리를 다 떨굴 수도 있어요. 노바피쉬. 수영도 예쁘고 가지도 많고 예쁜 아이. 34만원입니다. 노바피쉬. 정말 아프리카 애들은 잘 크진 않지만 매력이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필란투스 미라빌리스. 필란투스 미라빌리스 알뿌리 아이 5만원씩입니다. 필란투스 미라빌리스. 맥도가리 군생. 완전 대풍 군생이죠. 맥도가리 원뿌리고요. 제몸이고요. 멋진 군생입니다. 아이 120만원입니다. 그때 세봤는데 18두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잘 크고 있고요. 지금 이 엄마 몸에서도 또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얘는 유프로비아 2각이라고 하고 괴마우크하고도 조금 비슷하죠. 모양이 유프로비아 2각 7만원입니다. 얘도 오소나 레트로프락타. 오소나 레트로프락타 요 아이도 동형종이라서 여름 내내 죽은 가지처럼 있더니 이렇게 이파리들이 다 올라와 주었습니다. 6만원이고요. 유프로비아 레트로프락타 6만원 아이고요. 얘는 수자나에. 수자나에 밑에 알뿌리가 얘도 구근이 굵어진 있더라고요. 이제 제법 조금 굵어졌습니다. 3만원 아이입니다. 수자나의 3만원 아이. 얘는 페네스트라타 2만원이고요. 처음에는 언뜻 보고 그 기베움, 메셈류 이런 종류인 줄 알았어요. 얘도 아프리카애래요. 페네스트라타 2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일본 오베사 프로리페라. 일본 오베사 프로리페라. 얘는 이렇게 줄에서 자구들을 많이 다는 아이입니다. 5만원이고요. 펠리고늄 라파세움은 이제 꽃이 다 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자기 이파리가 나오겠죠? 페라고늄 라파세움 10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쿠루쿠루보사. 쿠루보사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들이 이제 물 먹고 커지고 하면 맑은 느낌의 느낌이 나는 분재같이 키울 수 있는 아프리카 아이입니다. 쿠루보사 6천원 아이입니다. 그락실리우스 실생입니다. 그락실리우스. 그락실리우스 실생 2만원입니다. 얘는 게르단투스 노바투스. 게르단투스 노바투스. 이거 봐요. 알뿌리가 엄청나게 크죠. 게르단투스 노바투스. 이파리는 수박 이파리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이파리 모양이 다 다르면서
아주 특성들이, 개성들이 강하고 신기한 숲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네. 얘를 꼬아서 놓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요. 게르단투스, 노바투스, 30만 원 아이고요. 사이즈가 엄청나죠? 알뿌리가 엄청납니다. 크기가, 사이즈가. 이거를 다른 애들 화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으뜸으로 뚝커 보입니다. 만물상 30만 원, 스포베이근, 크라시카울. 이 대품 만물상도 이제 다 깨어났습니다. 다 깨어나서 멋있게 올라가고 있고요. 멀티퓨튬 30만 원 아이. 이렇게 예쁘게 싹들이 나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멀티퓨튬 슈퍼노바 2만 원이고요. 작은 핑크색 꽃이, 연핑크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아이죠. 슈퍼노바 2만 원 아이. 은옹옥이라고 합니다. 은옹옥 12,000원입니다. 정교환 대품 아이들. 정교환을 작은 아이를 갖고 오고 싶은데 눈에 안 띄어요. 이거는 귀관목단 60만 원 아이입니다. 원뿔이고요. 멋진 아이입니다. 소형종 텔레코톤 놀티. 작은 아이 소형종이지만 이제 죽은 듯이 있다가 이렇게 이파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동영종이라 이제 다 깨어났어요. 텔레코톤 놀티 8만 원이고요. 얘는 에어리스 퍼퓸 24,000원. 구분해서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왔습니다. 얘도 알부카 델리쿨라. 얘도 구근이 죽은 듯이 있다가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왔습니다. 알부카 델리쿨라. 얘는 10만 원 아이입니다. 다육이 허브 에레스트.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고 있죠? 쌍으로 예쁜 화분에 심어 놓았습니다. 뭐였지? 이름이 못 외워요. 라바리라고 하죠. 라바리 이파리가 아주 예쁘죠. 구근이 있고요. 얘도 빨리 크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종에 들어갑니다. 라바리 24만 원. 펠라고니움 크리스미폴리움. 이파리들이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얘도 동형종입니다. 펠라고니움 크리스미폴리움 8만 원 아이입니다. 아니네, 10만 원 아이입니다. 미안해요. 라베니아 스테노닥필라.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데니아 스테노닥필라. 스타노닥? 저가 써놓고도 글씨를 모르겠어요. 어쩜 좋아요.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구근에 이쁜 이파리들이 크고 있습니다. 글씨 잘 써야 돼요. 글씨가 점점 갈수록 이게 잘, 눈이 이제 조금, 한쪽 눈은 괜찮은데 한쪽 눈이 조금 낮거든요, 시력이. 그러니까는 가까이 보이는 거 이렇게 놓아, 초점이 잘안 맞으니까 막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데니아 스테노 딱 필라가, 틸라가 맞나 봐요. 8만 원 아이입니다. 페라고늄 바클리. 페라고늄 바클리도 이파리가 예쁘죠? 이파리가 예쁘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4만 원 아이. 멜리폴리미스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튼실한 아이들이 자구를 달고 잘 크고 있습니다. 2만 원이고요. 얘는 레데보리아 갈피니입니다. 갈피니. 알뿌리가 있어요. 알뿌리가
한 2cm, 2.5cm 정도 되는 알뿌리가 있고요. 이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갈피니, 매력적인 갈피니. 7만원입니다. 레데보리아 갈피니입니다. 7만원 아이고요. 담시금, 미아노비치금. 색감들이 너무 예쁘죠? 색감들이 참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 일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미러블 아주 예쁘게 새싹들이 다잘 나와서 다 깨어나서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미러블입니다. 미러블은 60만원입니다. 미라블도 정말 안 크고요. 우와, 조금만 더 크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엄청난 가격들을,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월요일인데 출근 안 하셔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잘 쉬시고요. 내일은 화요일이지만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잘 쉬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